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 이름은 플랜 B 테라폼이라는 게임이고요. 외계 행성에서 우리 정착민들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테라포밍 하면서 만드는 그런 건설 크래프팅 게임이고요. 보시는 바대로 한글입니다. 한글이고 가격이 너무 착해요. 가격이 정가 11,000원이고 10% 할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9,900원에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9,900원, 만원이 되지 않는 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체험판도 했었죠. 며칠 전에 체험판도 했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두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행성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닛, 컵스 플래닛 확인, 렛츠고!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별거 없네요. 여전히 인트로는 별거 없죠? 그래서 뉴 마드리드 뉴 마드리드, 뉴 로스앤젤레스. 도시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쪽 띵 띵 휠로 그 다음에 철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철 유황, 이게 철이죠. 갈색이, 이 갈색이 철입니다. 이게 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추출기를 하나 놓고, 와! 아이콘 예뻐졌다. 이걸 놓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오케이.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지 연결해 주시고요. 철! 하나씩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공장 하나를 건설하고 컨테이너 기지 옆에 지상에 설치를 합니다. 공장 놓고 강철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만들어서 강철파를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들어서 이 드론들이 쭉쭉쭉쭉 하나씩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립 시설 하나 만들고 추출기 하시면은 추출기가 이제 쭉 만들어지죠. Open the hell screen. 이건가? 띵!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총 7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차도 있어요. 기차. 지금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체험판 하면서 가격만 저렴하게 나와라 정말 빌었는데 11,000원 10% 할인해서 9,900원.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추출기를 건설하고 지상에 배치를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모두를 자동화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추출기 우선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로 들어가게끔 놔주시면은 그만큼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중중중중중중.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이거죠. 이것도 강철바입니다. 강철바니까 여기다가 하나 놓고 철 놓고 공장 놓고 강철바 만들고 강철바 놓고 공장 놓고 컨테이너 기지 놓으면은 땅땅땅 또 완료 끝났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10개의 추출기를 이제 놓으시면 돼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쭉 만들어지죠.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퀘스트 남은 장량을 얘기해요. 10에 8. 그리고 이게 테크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뭐였지? 테크가 없었나?
아직은 없나? 아직 없나 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열! 아니네. 자, 아니네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더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건 기계부품. 기계부품. 이 두 개는 기계부품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밑에 따 만들어 볼까요? 아니야, 이쪽 쭉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다 이렇게 하나 감싸 볼까요? 아니면 여기다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부품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공장 하나 놓고 기계부품 만들어야 되겠죠? 기계부품은 강철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 놓고 강철파 놓고 또 공장 하나 놓고. 야 잠깐만, 패스. 우선 이제 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되겠죠? 우선 없애고 공장 만들고 기계부품 만들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 더 놓고 기계부품 컨테이너 놓고 그 다음에 조립기계 놓고 공장 만들고. 됐죠? 그럼 됐습니다. 공장 만들어져요. 오호호호호. 또 여기다가 이제 공장 놓고 강철파 만들고 컨테이너 놓고 강철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슝슝슝슝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은 어차피 이것도 기계부품이에요. 이것도 기계부품이고 이것도 기계부품. 그쵸? 그러니까 속도를 높여서 웅 여기다가 웅웅웅 예스 만들어지고 두 개 정도 되면은 이거를 바꿉니다. 뭘로? 조립시설로. 이거를 이거 하나 더 만들어지면은 조립시설로 탕 바꿔버려요. 조립시설이 만들어지죠? 조립시설 됐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지 놓고 컨테이너 기지까지 완성이 됐죠? 여기다 저희는 또다시 하나 더 만듭니다. 이게 많죠? 여기서 똥똥똥똥똥똥 이거 복사하는 법이 있는데. 아 마우스 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대로 이거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만들고 오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는 이게 아니라 공장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는 컨테이너, 아 여기는 조립시설, 여기는 공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동화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퀘스트가 가장 큰 도시의 인구 10명을 도달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도로도 만들어야 돼.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콘크리트는 유황으로 만들어요. 유황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황 이거는 알루미늄 여기 유황 여기 있죠? 여기서 만들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창고 놓고 유황 그 다음에 공장 하나 놓고 콘크리트 그 다음에 놓고 콘크리트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니죠? 조립시설 놓고 도로를 만들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놓고 창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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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도로 정류장 만드시면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트럭은 기계부품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기계부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다가 클레이 하나 둘 이렇게 빵 빵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트럭 넣으시면은 다 끝났죠? 야, 여기 왜 광철 봐요? 잠깐만. 이거 왜? 기계부품이죠, 기계부품? 이거? 오케이, 기계부품. 기계부품이죠? 오케이, 되고 있어요. 깜빡. 깜짝이야. 네, 지금 착각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 위에 거? 위에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도로까지. 도로까지 자동화가 됐고요. 그리고 트럭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여기는 공급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공급센터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공급센터는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연결 그 다음에 공급센터 이렇게 만드시면은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 간단하다. 와, 이런 게임이에요. 중간지에다가 이렇게 자동 창고를 하나씩 놓아주시면은 바로 연결이 돼요. 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쵸?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꼭 이렇게 연결 부위가 있어야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공급센터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속도 업! 만들어지고 있죠? 뚱뚱뚱뚱뚱뚱뚱뚱. 도로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10개, 8개. 좋아요. 공급센터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이거를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름 못 바꿨던가? 이름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도시 공급 로스앤젤레스. 이거 이름 못 바꿨었나? 대기 데이터 이거 테라포밍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했지? 이름 바꿀 수 있었던 기억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쩔 수 없네. 여기다가 창고 하나 두셔야 돼요. 이렇게 창고 하나 두시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넣어야 되죠. 콘크리트를 놓고 여기다가 이거 정거장.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되죠. 이거 회전 안 되던가 이거. 야, 어쨌든 이거 지금 회전 안 되나 이거? 옵션 그건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오케이, 안 되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도로 한번 탁 클릭하시고 쭉 가시면 돼요. 드래그할 필요 없습니다. 드래그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해서 클릭 한번 눌렀다 띄세요. 그 다음에 쭉 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여기서 넣자니 너무 가까워요. 점점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많은 곳에서 넣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만들고 이게 다 저장이 안 될 텐데 여기서 그냥 따로 만들죠. 여기서 오 26개 많아 이렇게 놓고 유황 공장 놓고 콘크리트 이게 끝이죠. 여기다가 정거장 놓고 딱 연결해 주시면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도착지 저쪽을 클릭했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을 했기 때문에 얘가 출발지가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도착지를 설정을 하시면은 그렇죠, 이쪽으로 탁 클릭하시면은 콘크리트 여기서 이제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트럭이 멀잖아요. 트럭이시면 우리 트럭 69 70마리를 쓸 수가 있어요. 70대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열 열다섯 이렇게 놓고 거리가 머니까 정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충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도중에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계속 중중중중중중 대기를 태놓고 로스앤젤레스 뿅 이게 떨어지기 전까지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많이 놔야 돼요. 많이 트럭을 중중중중중중중 재밌습니다 이 게임. 체험판 하면서 제발 저렴하게만 나와달라 했는데 여러분 정가는 11,000원이고요 10% 할인해서 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얼리 액세스 버전이긴 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잘 쌓이고 있습니다. 됐고 10에 9 10에 10 10 10 10 오케이 렛츠 고. 이제 100명을 도달하라고 하죠. 100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해야 돼요.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더 놓고 오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이걸로 만듭니다. 대기 추출기로 O2 이산소와 C 탄소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계 부품 플러스 알루미늄 바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 감사하게도 알루미늄 철 같이 있어요. 어우 땡큐베리 감사. 어우 땡큐베리 감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계 부품을 만들면 되겠죠. 철 강철바 기계부품 밑에 잠깐만 아니구나 이게 아니죠.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되죠. 어우 깜짝이야. 기계 부품 만드시고 놓으시면은 기계 부품 밑에 있죠? 기계 부품 놓으시면은 끝.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들려면은 여기서
하나 더 놓고 다음에 대기추출기를 놓으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창고 하나 놓고 여기다가 알루미늄 발을 넣어야 되겠죠? 알루미늄 파. 알루미늄 파는 노로 만드니? 노로 정했다. 알루미늄 광석으로 만들죠? 이거의 안 좋은 점. 재료 가지고 오기가 빡세다. 알루미늄, 광석. 그 다음에 광 놓고, 알루미늄, 파. 놓고. 이게 도움 됐는데, 이게 좀 안 좋아요. 벨트 같은 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도착지를 이쪽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알루미늄 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트럭을 두 대 놓으면은 슝슝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피랑 예쁘죠? 재밌죠? 괜찮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고 이거 만들 때는 콘크리트 이것도 만들까? 기본 보기와 미니맵의 사용자 정의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아 이거 그냥 랜드마크입니다. 표시 표시기 표시기고 자 그러면은 나오죠? 대기 수출기 나옵니다.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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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된다는 거. 어차피 빨리 만들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적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로 오셔서 대기 추출기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으시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이유는 반대편으로 O2랑 C가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탄소 하나랑 O2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같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둥글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하나만 솔직히 이렇게 놓기만 하더라도 한쪽은 이렇게 O2로 쌓아서 할 수 있지만 반대쪽에다가 C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이런 식으로 C 탄소까지 해가지고 양 옆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O2 하게 되면 여기도 저장이 되고 여기다가 탄소 넣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면은 이거 일렬로 이렇게 쭉 놓고 딱딱딱딱 놓고 딱딱딱딱딱딱 정거장 놓고 가능한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출발 도착지 위치에서 놓고 O2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정도 놓으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뻔뻔뻔뻔 이렇게 해서
100명 여기까지가 이제 체험판 버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체험판 버전. 컵스 플래닛 나이스. 오, 북반구 가을, 남반구 봄 쭉 나눠가지고 이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이쪽 와서 됐습니다. 속도 높여볼까요? 아, 속도를 높였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100명까지 금방 차요 여러분. 공급만 잘 되면은 이거 순식간에 찹니다. 이거 100% 됐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차요 진짜. 이거 기다려보세요.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거 없어요. 너무 잘해놔가지고. 아니 랜드마크나 지금 해볼까?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여기죠? 여기서 만들면 되니까 콘크리트, 콘크리트 여기다 놓고 랜드마크 놓으시면은 랜드마크도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벌써 35명 금방 늘어납니다.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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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요. 좋아요. 벌써 45명.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 이걸 이제 테라포밍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테라포밍 기술은 아마 이걸 거예요. 테라포밍 기술, 여러 가지 기술, 인더스트리 기술 많이도 있고요.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 71, 72, 73, 74 쭉쭉 차죠? 쭉쭉쭉쭉쭉. 여기가 이제 가득 차게 되면은 끝난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멈춰버리니까. 됐다 됐다 됐다. 이제 나왔네요. 예전에는 여기서 끝났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보냐? 어, 이거 어떻게 봤지? 어, 여기 있다 있다. 여기서 이제 이거 나왔습니다. 폴리머 파 만들 수 있고 컨테이너 기지 마크2 알루미늄 파 폴리머. 폴리머 파는 플라스틱 폐기물 판소로 만드네요. 판소, 판소 3개로 만드네요. 그 다음에 강화 콘크리트, 콘크리트 플러스 강철 바로 강화 콘크리트 만들고. 하이테크 부품 알루미늄 파 플러스 폴리머 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건 뭐죠? 아, 똑같네요. 강화 콘크리트를 요구하는구나. 강화 콘크리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걸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는 그쵸? 산소만 계속 공급해주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강화 이거 없애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쪽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멈췄어요. 야야야 야야야. 여기다가 탄소 이렇게 있어야 산소가 나오죠. 지금 산소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를 태울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선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지금은 이거 공장을 하나 놓고 폴리머파 탄소 3개로 만들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로 해가지고 좀 압축을 시켜놓는 게 낫겠죠. 이렇게 압축을 시켜놓는 게 좋겠어요. 너무 지금 쌓이니까 산소는 나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요구치가 있어요.
요구치, 그쵸?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계속 이제 강화 콘크리트를 넣어주면 되고, 넣어주면서 계속 퀘스트를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이곳을 테라포밍 하는,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다 쌓일 거예요.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없애버려도 될 것 같고, 이제 새로운 거에다가 이제 또 강화 콘크리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